0432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성호전자입니다. 성호전자의 테마는 포르쉐 전기차 부품 메타버스 애플카 공기청정기 전선 레드, 발광다이오드, 이,가 있습니다. 성호전자, 은, 는 동사는 1973년 5월 설립되어 2001년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기업으로 전원공급장치, PSU, 와 전기 슬래시 전자 완제품 수동 회로 구성의 핵심 부품인 필름 커패서터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임 연결 대상 종속법인으로는 필름 콘덴서 등을 제조하는 중국 소재의 위해한성 성호전자 유한공사와 주해성호전자 유한공사를 보유하고 있음. 종속회사 중 위해한성 성호전자 유한공사는 적자 시현 중이고 주해성호전자 유한공사는 단기의 흑자 전환함. 기업 개요 대시 디스플레이용 필름 콘덴서 제조업. 전자기기의 충전기와 전원공급장치 역할을 하는 스위칭 모듈인 SMPS 제조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SMPS는 프린터기, 공기청정기 및 제습기 시장으로 납품 중이며, 필름 콘덴서는 삼성전자, 도시바, 파나소닉 등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납품하고 있음.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위해한성성호전자유한공사, 주해성호전자유한공사, 하노이성호전자유한공사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신규 베트남 법인의 생산 지연에도 프린터, 생활가전, 공기청정기 등 전원공급장치의 수요 증가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와 지급 수수료 등 판관비 증가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자산평가이익 감소 및 유형자산 폐기 손실 기록 등으로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베트남 법인의 생산 정상화와 공기청정기의 수요 증가세가 기대되나 전방 가전산업의 부진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머물듯. 2022년 9월 13일 기준 장마감 성호전자의 시가총액은 80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성호전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29위입니다. 성호전자의 상장 주식수는 5340만 5384주입니다. 성호전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성호전자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0.1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6.8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6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6배, 17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1억 원, 28억 원, 1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1억 원, 136억 원, 32억 원입니다. 성호전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4.08% 쌓인이고 유보율은 92.7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9.54이며 전일 대비해서 65.26 더하기 2.7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6.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8.98 더하기 2.4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호전자의 2022년 9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00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1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호전자의 종가는 1510원이며 주가가 성호전자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호전자의 종가는 1510원이며 주가가 성호전자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성호전자은 는 거래량 109만 6,800가 흔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6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31만 7,533주, 키움증권에서 27만 8,094주, NH투자증권에서 10만 1,433주, 한국증권에서 7만 6,555주, 삼성에서 7만 2,35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9만 4,00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9만 20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0만 1536주, NH투자증권에서 7만 6335주, 삼성에서 6만 5301 흔아홉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1,97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포르쉐 관련주 성호전자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